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27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볼 거고요.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시험이 참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노력하셔서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면 제 영상 들으시는 분, 모든 분들은 빠짐없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날씨도 덥고 그렇지만 조금 힘내시고 마지막 정리 잘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갑과 을의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갑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X거든요. 이게 1번이 답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면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예를 들어서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느냐? 물권저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거든요. 자,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 철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다. 왜냐면 을이 이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이, 갑이네, 그죠? 갑이고, 요거를 우리가 정으로 할게, 정. 그죠? 갑이 불법으로 지은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이 토지 소유자인 정은 누구한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느냐? 물권도 청구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거든요.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갑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을이 아닌 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됐다면 을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을은 이 갑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2번은 맞는 증거죠. 3번.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고요.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신축한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면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4번. 갑이 그 소유 건물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는 갑에게 점유권 인정된다. 맞죠? 왜요? 간접점유자죠. 자,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다면 그 사람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하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죠. 5번. 갑 명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이 그 등기를 당시 그 토지를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 등기를 했다 그래서 점유가 이전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28번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간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이 없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거든요. 따라서 대하여 소유자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고요. 따라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한 점유하고 있는 동안 취득한 그 이득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시효 기간 중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됐어요. 자, 취득 시효 완성되면 누구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2번 질문에서 시효 기간 중이죠. 목적 부동산 제3자에 양도됐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것이니까 시효기간 만료 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제3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자 점유개시 기산점입니다.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등기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임의로 점유개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시효 완성되는 취득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인이 동일한 경우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에는 임의 시점을 기산점을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 3번과 비교해보면 요 완성된 후에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5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고요. 3번은 맞는 질문이고 5번은 틀린 질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참 잘 냅니다. 29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토지 사용권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인 거죠.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1번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물이 중축 중이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가 있다면 이 정도는 건물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맞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인 거죠. 3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죠. 자,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시는데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번이 원칙인 거죠. 근데 문제는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이 철거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좀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지상 건물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건물에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5번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죠. 자 일단 토지 공유자가 토지가 뭐죠? 공유예요, 그죠? 자, 죄송합니다. 4번이다, 그냥 4번이죠.
동의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고지 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이 설정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뭐, 당사자의 동의, 그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저당권자가 건물 축제에 동의에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뭐 되진 않아요?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5번은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래는 예외적으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우리 판례가.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지가 공유이면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든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토지 공유자인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법정 지상권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놓은 질문인데 다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외우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전세권자를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가 되겠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존속기간의 만료는 시간의 경과니까 사건이죠. 사건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어도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유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전세권 설정자는 냅두면 돼요. 자, 목적물은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전세권자가 해야 되고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피로배상한 청구권이 없거든요. 4번 전세권 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됐습니까? 전세권에.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저당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에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3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행사는 아니니까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걸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3번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이죠. 자, 유치권은요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경매가 돼서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돼요. 다른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고 취득했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 답은 3번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은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다른 말로 하면 경매 개시 결정 능기 전에 성립돼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고 직간접을 불문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했다는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인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1번, 저당권의 기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므로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죠.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담보 물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걸리죠.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 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부정성에 따라서 담보 물권은 소멸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담보 물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지만 채권이 소멸시효 걸렸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 물권은 소멸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도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가 누군가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33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계약은 낙선계약이 원칙이죠. 청약이 있고 그에 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고요. 3번입니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어요.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한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고요. 5번, 자, 승낙을 할지 안 할지는 상대방 마음입니다. 청약자는 그 승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요. 승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무효인 거거든요. 따라서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냐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왜요? 상대방, 승낙자의 승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뜻을 청약시에 표시하더라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무효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34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또 취소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할 문제지 수익자가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는 맞는 질문이죠. 2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또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이죠. 이거 우리가 기본관계 또는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이죠. 이걸 우리가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죠.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이 기본관계,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유는 수익자에게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된 병전적 채무인수는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가여 그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일종의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은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례인가요? 35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고요. 반대로 해제권의 소멸은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제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매수인이 수인인 여러 명이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매수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에게서 을,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가 매각되고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중간 승낙 등기네요.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해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중간 생략등기라는 보장은 없는 얘기죠. 아무튼 갑에서 을에서 병이죠. 자, 해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고요. 특히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 악, 불분하고 보호가 되거든요. 따라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물론 선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제하냐면요. 일단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매도인은 선의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배상을 하고 해제할 수 있고요.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헷갈리나? 그러면 앞부분만 기억하자고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각한 권리가 자기에 속하지 않냐는 것을 몰랐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이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체죠. 따라서 이행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동차 매매에서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게 대금 일부 지급 대신에
병으로부터 매수한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약정했지만 그 중고자동차 인도가 불능이 된 경우 을은 즉시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왜냐하면 중도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다면 돈으로 주면 되잖아요. 돈을. 그래서 이거는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최고로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입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것은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보수 수리해주는 건 없어요. 이 보수 청구권은 어디에만 있냐면, 도급에만 있습니다. 왠지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보수 청구권, 수리 청구권이 인정될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하자 보수, 하자를 수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곳은 뭐에만 있습니까? 도급에만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배운 게 양도했어요. 틀린 걸 찾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동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요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유효여야 책임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답은 2번이죠. 을과 병사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책임이 발생하니까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1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왜요? 갑과 을 간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니까요. 4번 우리 판례인데 자 이렇게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임차권 양도가 특별히 배신 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고 배신 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됐던 사례가 4번 지문입니다.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히 배신 행위로 볼 수가 없으므로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실험적인 판례인 것이 잘됩니다.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겠죠. 답은 2번입니다. 38번이죠. 도급에 있어서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자 보수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내야 된다. 이게 답이고 틀린 지문이고요. 1번 하자 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완성된 또는 완성전에 성취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고 또 보수를 위해 과대한 비용이 들 때는 보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5번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를 위해 과대한 비용이 필요할 때는 도급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청구할 수 있겠다. 답은 4번입니다. 39번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이게 불법행위죠. 불법행위가 뭔가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것이 위법한 경우죠.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건 개념에 관한 질문이에요. 2번 법원은 불법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 채무을 명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이 손해배상은
일시불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기금 매달 얼마씩 주기로 하는 것도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제한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제한능력자의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 요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요 제한능력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어서 제한능력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죠. 그때는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친권자 같은 사람이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태만하지 않았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4번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자는 피용자인데 요 자를 우리가 사용자라고 하죠.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고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이 그 사무감독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점은 그대로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타인에게 생명을 해했어요.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40번입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물이나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2번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예외 없이 항상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형식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무조건 다 X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항상 O가 됩니다. 3번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 범위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4번 악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럼 선이면 어떡합니까? 현존 이익이죠. 선이면 현존 이익, 악이면 전부, 이자까지 붙여서 근데 제한 능력자는 선인을 악에도 불만하고 항상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이죠. 자, 불법 원인금입니다. 그러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불법 원인금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면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택거래에 관한 모든 강의를 다 마무리가 되죠. 항상 강의가 끝날 때가 되면 시원하기도 하고 항상 아쉽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아무튼 반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반복하시고 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